들어도 저는 그 눈물이 날려 그랬죠. 어, 저도요.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. 네. 네. 그리고 앞서서 좋은 공연 보여주신 알리 씨와 국가스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저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대학가요제에 대해서 김동률 씨의 그 턱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지금은 갸름한 턱 아니요, 지금도 안에 숨겨놨어요. 아, 그래요? 동률 씨가 이거 보고 계실 텐데. 뭐 상관없어요. 아, 네. 자,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참가자. 아,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다음 참가자 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학가요제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서로 울고 화내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말을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벅차고 감동적입니다. 저희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 가운데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들은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가오네라는 팀인데요. 가오네, 어떤 뜻이 있을까요? 네, 저희 가오네라는 팀 이름은 순 우리말로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. 아,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군요. 어우, 저는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는데 아주 여기 눈빛이 시커면서 깜짝 놀랐네요. 요즘에 저렇게 다들 스모키 화장 많이 하잖아요. 아, 그래요? 재영 씨도 오늘 좀 하시지? 아, 이브 때 네.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데 아, 깜짝 놀랐어요. 예. 아, 네. 대학가요제 준비하면서 또 굉장히 고마웠던 분이 계셨다고 하네요. 아, 저희가 사실은 한 달 정도 성민 오빠네 집에서 합숙을 했거든요. 연습하느라고. 네. 근데 성민 오빠네 어머님께서 매일매일 삼시세끼 다 챙겨주시고 삼시세끼 네. 네. 친구와 조언 아끼지 안아주셔서 어머님께 제일 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어머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셔야죠. 예. 아, 성민 씨가 그분이시죠? 예예예. 예, 예, 예.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지금쯤이면 TV에 보시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네.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바로 무대 만나볼까요? 아, 참가번호 4번 가오네의 무대입니다. I can